공연을 보면서 무대 위 훌륭한 연기와 아름다운 장면에 감탄한 적 있어? 이런 멋진 공연을 만드는 숨은 주인공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니? 안녕! 우린 무대 장비를 대표해서 나온 마이크와 조명기야. 공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문가들이 조명, 음향, 영상 등 무대 장비로 함께 만들고 있어. 조명기는 무대 천장에 매달려 있고 무대 옆과 바닥에도 있어. 또 마이크와 스피커도 함께 있어. 객석에도 장비들이 곳곳에 있지. 작은 스피커들도 있고 무대를 비추는 조명기도 많아. 그리고 조명, 음향, 영상을 조절하는 장비들도 있어. 오늘은 공연의 숨은 주인공 무대 장비를 소개할게. 난 조명 장비를 대표해서 나온 조명기야. 무대 위 주인공을 돋보이게 할 수 있고 다양한 색과 위치 조절로 인물의 기분도 알려줘. 무대 분위기를 반전시키거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어. 그리고 시간을 보여줄 수 있어. 우린 세 개의 빛으로 다양한 색을 만들어. 다 같이 모이면 어떤 색이 나올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향 대표 마이크 테스트. 난 믹싱 콘솔과 스피커와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 수 있지. 마이크는 무대 위, 천장에도 있고 성량감만큼 작은 마이크들은 배우의 얼굴에도 숨어 있어. 난 무대 가까이에 있는 큰 스피커야. 마이크가 담은 소리는 내가 관객에게 전달해. 난 모든 음향을 조절하는 믹싱 콘솔이야. 공연장에 있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조절하고 음악과 효과음도 들려줘. 우리 주변 일상 소리도 들려주고 환상적인 꿈속 장면이나 공포 분위기도 만들지. 난 디지털 영상이야. 그림이나 영상을 보여줘. 무대에 영상을 비추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어. 난 인터컴이야. 많은 장비들이 약속한 시간에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큐! 우리와 같은 무대 장비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공연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니? 그럼 옛날 공연 모습을 보러 가자. 전기와 전구가 없던 시절에는 촛불과 오일램프로 무대를 밝혔어. 그래서 원하는 밝기로 무대를 연출할 수 없었어. 그리고 녹음된 음악 대신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다양한 물건 등으로 효과음을 만들었어. 이제 다른 공연도 보러 가자. 여긴 어디야? 오, 무대에서 거북선이 움직이고 있네. 무대도 크고 멋지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인가 봐. 1973년 국립극장이 남산으로 이사하고 만든 첫 작품이래. 우리 과거 국립극장도 잠시 둘러볼까? 무대 바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오, 바로 아래에서 큰 기계가 무대를 움직이고 있었어. 여긴 공연장에 있는 수많은 조명기를 조절하는 조명실이야. 이곳은 공연장에 나오는 모든 음악과 소리를 조절하는 음향실이네. 우와, 옛날 영화관에 있던 필름 영사기가 공연장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네. 큰 극장에서 좋은 장비들로 멋진 무대를 만들었구나. 2000년의 공연 모습도 보러 가자. 조명이 배우를 비추고 있어.
많은 출연자가 동시에 춤추고 노래하고 있네. 우루왕은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아 만든 국악 뮤지컬이야. 2000년대부터 공연에서 컴퓨터 무대 장비를 사용해서 더욱 복잡한 무대 연출도 가능해졌어. 오늘은 공연의 숨은 주인공, 무대 장비를 알아봤어. 공연 모습과 무대 장비는 계속 변하고 있네. 요즘은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상 이미지를 보여주는 공연도 있어. 우와, 신기하다. 그럼 미래의 공연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대 장비도 언젠가는 박물관에서 만나는 날이 오겠네. 공연예술박물관에서는 1970년대부터 국립극장에서 사용한 무대 장비를 볼 수 있어. 그럼 우리 박물관에서 만나.